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3부특수차 장원준 이사입니다. 예, 좀 전에 오전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세차해서 들어와서 세차 전이네요. 세차 전인데도 차는 깨끗한데 들어와서 바로 찍어봅니다. 자, 이 차량은 25톤 투쓰리 살수차입니다. 예, 굉장히 큰 차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그 길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차 같은 경우는 스텐 탱크 살수차예요. 그래서 차가 빛이 나죠. 예, 광채가 납니다. 예, 요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500마력짜리고요. ZF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시면 예, 타이어 깨끗합니다. 예, 차가 좀 크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유로 6. 유로5네요. 유로5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걱정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대양 겁니다. 대양 양수기예요. 대양 양수기라, 해천 거보다는 좀 강력하죠. 약품 탱크나 이런 강력한 거쓸 때, 거기에 쓸수 있게 된 펌프입니다. 예, 요거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다 스텐이고요. 예, 중간에도 지금, 버튼, 차단 장치 다 버튼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차단 수동으로 안 하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차 깨끗합니다. 탱크도 깨끗하고요. 탱크 용량은 지금 이 차가 25톤인데 22,000리터입니다. 22,000리터 스텐 탱크고요. 예, 전부 뒤쪽에 바퀴 상태 괜찮습니다. 예, 보시면 차체도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엔진 모터 달려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1인치 두개 달려 있고 5인치짜리 하나 달려 3인치짜리 하나 달려 있습니다. 또 밑에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그리고 특이한 게 요거는 이제 도로 청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따 보시겠지만 앞쪽에도 고압인데 요게 고압입니다. 뒤쪽도 고압으로 앞뒤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 뒤쪽 보시면 예, 자연 살수 고압살수, 자연살수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뒤쪽 보시면 탱크 깨끗합니다. 예, 위에 예, 화살표, 비상 화살표도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전 되어 있고 요 뭐죠? 예, 요거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탱크 상태도 아주 좋고요. 22,000리터 대형입니다. 예, 뒤쪽 타이어 상태 보시면 깨끗하고요. 예, 압축입니다. 이 차는 투쓰리 압축이고요. 예, 압축 차가 워낙 커갖고 예, 보통 뭐 대형 카고나 아니면 탱크로리 이런 데 쓰는 차인데 이게 이제 도로 청소나 물차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는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큰차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보시면 2010년식 라벨 붙어 있고요. 예. 자, 오토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깨끗합니다. 실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조금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차 실제 끌고 오면서 보니까 차 상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키로수가 좀 많아요. 135만입니다. 근데 차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에 리타더 달려 있습니다. 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예, 단발 시동 되고요. 축이나 이런 계기판에 뭐 이상 있는 거 뜨는 거 없고요. 예, 파킹 돼 있고 또 아까 보셨듯이 후방 카메라 돼 있습니다. 각종 버튼들, 기계 장치들 돼 있고요. 실내는 한번더 세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깨끗해질 거고요. 차 상태는 뭐 실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 봅니다. 오토매틱 다돼 있고요. 자,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타더 돼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실 수 있고요. 차 관리를 아마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좋고요. 부드러우니까 큰 대형차, 대형 살수차 관심 있으시면 이차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쪽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차 상태 아주 좋습니다.
차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지금 방각으로 찍고 있는데 차 상태가 길어서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네요. 네, 잠깐 위에 쪽 한번 봐볼까요? 위에. 네, 차량 위에 올라와 봤는데 위에 보시면 깨끗합니다.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깨끗하게 아주 잘해요. 자, 아래쪽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살수차나 급수차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스탠탱크니까 이 차량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차 뭐 키로수는 좀 많아도 보링을 80만 정도에 한번 한 거니까 지금 뭐 타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 차 외에도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저기 워킹카 여기 입고돼서 세차해서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살수차도 여러 대 있고요. 또 뭐 그 볼보나 이런 카고 트럭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싼 거 원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암롤도 있고 하니까 삼보특수차 장원준에서 찾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 춥습니다. 밤에 눈 온다 소식이 있어요. 네, 안전운행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